안녕하세요. 도자와 식물 이야기의 카미노입니다. 얼마 전에 다녀온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 빌라스 의왕점에서 열린 식물 마켓입니다. 이곳은 쇼핑몰 안에서 열린 식물 마켓이라 희귀식물 입문하시기 편하신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역시 안쓰리움은 온실 안에 있었고요. 알로카시아 밤비노 바리에가타, 싱고니움 제브리나, 블루 51번 고사리, 스트로만데 멀티칼라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도루스테니아 잔지 바리카라는 이름 생소한 식물과 스킨닥서스, 지펠리아눔 바리아가타도 너무 예뻐요. 이 무늬천재 플로리다 뷰티 바리아가타는 정말 사고 싶은 만큼 예뻤습니다. 필로덴드론도 있었고요. 작지만 존재감이 있는 민트 몬스테라. 희귀식물은 아니지만 무늬가 너무 이쁜 저스티시아. 가격이 좀 많이 착해진 피카소 스파트필름. 이 아이는 정말 사고 싶었는데 못 산 거 정말 후회되는 무늬가 너무 이쁜 아글레오네마 로트텀과 피텀의 교배종입니다. 제클린 옆에 있는 세르세티스 미라빌리스. 독특한 잎의 프릴 거북 알로카시아. 언제 봐도 예쁜 싱고니움 트리칼라. 오블리쿠와 페루도 크고 잎이 역시 멋진. 이게 핑크색이 나오고 있죠? 핑크색이고 이 뒷면에 보면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얘도 똑같은 있어. 아마조니카 민트예요? 예, 아마조니카 민트인데 이 핑크가 이제 발현이 이렇게 그쵸. 그린 컬러로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무늬와 색상이 너무 이쁜 옐로우 몬스테라가 있네요. 무늬종이 끝판왕 무프덱과 요즘 뜨는 드래곤 스케일 바리입니다. 전 또 이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옐로우 파이퍼. 에피프레넘 바리도 무늬가 너무 이쁘네요. 각종 다양한 호야가 많이 있었어요. 호야도 종류가 참 많아서 모으시는 분들이 많죠. 잎맥이 뚜렷하고 인기가 많은 화이트 베인 글로리어썸. 무늬가 예쁘고 찐잎이 나오는 에피프레넘 마블. 이 아이가 무늬가 너무 이쁜 처음 본 황금 무늬 아주가입니다. 줄기에 털이 숑숑 있는 스케미 페럼이네요. 옐로우 무늬가 예쁘고 사이즈도 큰 알로카시아. 거북 알로카시아 바리에가타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식물들 사이로 보이는 알로카시아 베놈이 보이네요. 저 아이가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역시 멋져요. 요즘 유행하는 아가베가 잔뜩 있었네요. 사실 저는 아가베는 처음 보는데 독특하고 생각보다 고가네요. 참 특이했어요. 선인장도 많이 보였고 칼라디움과 열대 간엽 식물들 그리고 다양한 꽃을 피우는 미니 바이올렛. 요즘 미니 바이올렛도 종류별로 모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꽃이 정말 너무 예뻐요. 식물들과 어울리는 피규어도 팔고 있네요. 그리고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 등 멋지고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선인장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너무 멋지고 예뻐요. 식물의 잎의 모양으로 만든 주얼리 고운주의 고운주의인데요. 알로카시아 잎, 플로리다 뷰티 등 예쁜 목걸이와 반지 등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작업으로 만드신다는데 너무 예쁘고 식덕이라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아단소니 모양의 화분도 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수제 화분을 둘러보겠습니다. 폿이라는 수제 화분 브랜드입니다. 형태가 날렵하고 두께감도 적당히 얇은 디자인의 다양한 컬러의 수제 화분이네요. 아이스크림 모양의 팥도 있고 이 노란색도 너무 예뻐요. 실린더 모양의 라지 팥은 식물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요즘 수제 화분은 다양한 색상으로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옐로우와 또 핑크, 파란색 너무 예쁩니다. 저도 갖고 있는 자르딘의 브랜드 팥인데요. 이 화분은 색상이 독특하죠? 이렇게 색상과 질감을 내는 것을 아쿠소성인데요. 그 외에 무척 컬러풀한 색상들도 있네요. 저는 이 종 모양의 자르디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 참 반갑네요. 예쁘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자르디네 수제 화분은 야외 수성이나 또 이런 페도라 모양 그리고 유약 화분 등 모양과 색상이 무척 다양했습니다. 유약의 빛깔도 너무 예쁘게 마블링 색상의 화분도 있습니다. 스트라우트 화분입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받침이 함께 있는 정갈한 스타일의 화분입니다. 몰타 그린 마분 화분과 진주색 같은 펄감 가득한 화려한 화분도 있네요. 다음은 오도로 수제 화분입니다. 로고 옆에 꽃장식은 깜찍하네요. 오도로 화분은 겉면에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저도 이 화분이 예뻐서 산 게 있어요. 겉면을 조각을 새겨서 이렇게 만드는 밋밋한 겉면이 아닌 조각을 새겨서 무늬 형태를 만드는 장식을 주로 하는 독특한 모양의 수제 화분입니다. 개성이 강한 수제 화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인기가 많은 마티아스 화분도 있었습니다.
화분의 윗부분을 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을 두껍게 성형하는 게 마티아스 화분의 특징인데요. 두꺼워 보이지만 윗부분만 그런 거라 화분을 들 때 그 부분을 들면 그립감도 좋고 든든한 것 같아요. 사용하기 편한 화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의 최애 브랜드 중에 하나인 라망 베르뜨입니다. 이 핑크 몸팟과 알보팟은 갖고 있는데 사실 식물 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집에서 장식장 안에 있어요. 괜히 사용해서 흙물 들까봐 모셔놓고 있는데요. 예쁘기로는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멋집니다. 전 슬립분을 안에다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라망 베르트는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쁜 화분인 것 같아요. 선물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기 많은 마마스 스튜디오 화분입니다. 화분의 색감이 깊이가 있고 단지 모양의 화분에 식물을 심으면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화분 모양이 러블리합니다. 글로브 팟도 가성비 좋고 사용하기 수월하고 예쁜 화분입니다. 저도 몇몇 화분이 있는데 식물을 심었을 때 참 잘 어울렸어요. 이렇게 화려한 색감이 있는지는 저도 이번 맡게 돼서 알았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화려한 색감이 있는 화분이네요. 사이즈도 제법 있는 화분들도 있었고 두께감도 얇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화분입니다. 식물 마켓을 나오려다가 발견한 제가 참 좋아하는 필로덴드론 엘레강스입니다. 식물에서 별로 못 봤는데 이 엘레강스 엘레가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애예요. 얘가 55만원이나 해요? 네. 근데 얘는 크면 라인 자체가 너무 우아해. 아, 예뻐요. 마유이랑 잘 맞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엘레강스 흔하지 않네요. 네네. 네, 이제 식물 마켓 구경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곳에 있는 식물 카페로 잠시 들러볼게요. 잔디 광장 앞에 있는 Oops a Daisy라는 카페인데요. 식물도 굉장히 많고 식물 관련 부자재와 유리병들과 화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베르그 포터도 팔고 있네요. 베르그 포터 역시 덴마크 디자인의 화분인데요. 북유럽 감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멋지고 식덕들이 선호하는 토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베르그 포터에 심은 식물들이 참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색감은 약간 빈티지스럽고 분위기 있습니다. 다음은 가드너스 와이프의 깔끔한 화분입니다. 디자인은 심플한 실린더 형태의 화분이네요. 절구형 디자인의 깔끔한 화분도 있어요. 색상도 부드럽고 세련됐네요. 저는 아직 이 화분을 사용해보지 못했는데 이쁩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화분들과 이쁘고 처음 접한 아가베 등 다양한 것이 많았던 식물마켓이었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힐링되는 식물마켓 나들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도 많았고요. 쇼핑하기 좋은 가을날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귀엽고 예쁜 베고니아 스카피게라를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도 즐거운 식생을 하시기 바라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